아, 세상이 참 시끄럽습니다. 많이 시끄럽죠. 정치도 시끄럽고 중국과 미국도 시끄럽고 뭐 이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잘 살아갑니다. 세상은 열심히 돌아가고요. 오늘도 그냥 괜히 급한 가을바람 소리도 시끄럽게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14번째 박정수입니다. 아, 간혹 보면은 뭐 미술시장 가격이나 미술품 동향 여러가지 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알고 보면 전부 자기 생각입니다. 뭐 저도 제 생각을 여기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은 세계 미술시장 혹은 우리나라 미술시장에 대한 가격과 미술품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미술품? 우리가 만지기 겁나 비쌉니다. 툭 치면 300만원이고 그렇게 타면 수십만원입니다. 하루 먹고 벌어먹고 살기 힘든데 언제 그림 사고 언제 예술 감상하겠습니까? 하지만요, 지금 우리 사회는 생각을 팔아먹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상상이 거래되는 시기입니다. 창의성이 우리 시대를 주도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이러한 것들이 왜 사회 발전을 위해서 이런 시대가 되었는가요? 뭐 천천히 생각해보죠. 또 저도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음식 먹는 소리로 한 달에 수억을 번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요? 짜장면 많이 먹고 빨리 먹고 매우고 잘 먹고 그게 다 돈이 된다는 겁니다.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아, 그래서 잠깐만요. 그래서 한번 웃겨볼까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이 얼마일까요? 100억? 500억? 1000억? 그래서 조금 더 써보죠. 조금 더 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은요, 네오나르도 다빈치, 살바도르 문티가 우리 돈으로 5000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거래된 가격입니다. 살바도르 문티라는 건 뭔가 하면요, 세상의 구세주라는 뜻으로 뭐 예술을 의미하는 그림이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고갱의 그림이죠. 너 언제 결혼하니? 라고 하는 그림이 3300억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세상에는요, 이렇게 천억이 넘는 그림이 무지기수입니다. 다 돌아가신 분들이고요. 생존화가 중에 가장 비싼 작품으로는 근데 올 5월 달이었죠. 조각한 제프콘스의 토끼가 약 1100억 정도에 거래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서울시립미술관 전시했던 유명한 화가이죠. 데이비드 호쿤이. 호쿤이 작품이 2018년 11월에 약 1020억에 거래된 바 있었습니다. 올 5월 이전에는 가장 비싼 그림이었었죠. 100억이 넘는 그림 너무 많습니다. 중국에서는 제일 비싼 그림이 이 우리 돈으로 한 1500억 좀 넘는 그림인 제백석이라고 치바이스라고 그러죠. 중국에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생존 작가로는 정판치나 장샤옹 같은 화가들의 작품이 200억에서 350억 왔다갔다 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야요이 쿠사마 작품이 1000억에 육박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많이 유명하죠. 판화 작품이 몇 천만 원씩 합니다. 비쌉니다. 그죠? 말이 안 되죠. 우리나라요? 우리나라에서는 김환기 작품이 80억 3천만 원으로 제일 비싼 그림입니다. 두 번째도 김환기 63억이요? 63억 정도 되죠? 1위에서 6위까지가 다 김환기의 작품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이중섭의 소가 46억에 거래되었었고요. 문제가 많았던, 메태진의 문제가 많았죠. 박수근의 발레타가 45억 2천만 원입니다. 보통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너무 비싸죠. 많이 비쌉니다. 몹시 비쌉니다. 억소리 납니다. 환장 지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경제 규모 한번 비교해볼까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1위, 12위권입니다. 그런데요, 미술품 가격이 80억밖에 안 됩니다. 밖이라는 말이 참 이해가 안 되죠? 80억밖이라니요. 근데 5천억이 넘는 그림들, 1000억이 넘는 그림들, 100억이 넘는 그림 이렇게 부지기수인데 우리나라는 85억이 좀 비싸다는 게 어떻게 보면요, 미술시장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지금 막 발전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가감히 저도 이런 미술시장에 뛰어들고 싶어서 다음 달에 이 아트센터를 개관합니다만 보다 본격적인 미술시장이 자리 잡을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우리 일반적으로 미술품 너무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5천억짜리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미술품이 비싸다고 이야기를 할까? 이거는요, 우리나라 미술시장이 좀 기형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싼 그림은 3만원, 10만원 있죠. 그런데요, 대학원 졸업하자마자 개인전을 하면요, 그만큼 그림이 70만원에서 100만원 합니다. 개인전도 3번 하면 300만원 합니다. 조금만 하면 500만원 합니다.
거래가 되거나 말거나 명성이 있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합니다. 그림을 사주는 입장에서는 살 수 있는 가격이 아니거든요. 근데 좀 뭐라고 그러니 위는 싸고 아래는 비싼 구조입니다. 20만원, 50만원, 70만원 하는 미술시장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1호, 2호짜리 시장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수 있는 적당한 그림들이 10만원, 50만원, 70만원짜리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술시장도 발전하지 않을까 싶네요.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시고요. 이어지는 이야기는 곧 지속됩니다. 미술시장, 미술품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두 번, 세 번, 네 번에 걸쳐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대해 주셔도 좋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기다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짧게 끝냈습니다. 고맙습니다.